원적외선의 평판형 세라믹 히터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스마트 세라믹 커피 로스터 세로피 CRF80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은 각 부위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RF800은 로스팅 부와 제어를 위한 조작 패널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로스팅 부에는 로스팅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창, 그리고 로스팅 시에 발생되는 껍질이 모이는 껍질 모음 트레이가 있고, 로스팅 된 원두는 아래 체반으로 배출되어 냉각이 되는 냉각실이 있습니다. 냉각실 안쪽에는 또한 그 유분이 함유된 배출가스를 응축시켜서 기름을 제거해주는 응축 트레이가 있는데,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필요하면은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. 로스팅 부위 위쪽에는 생두를 투입하기 위한 투입구와 투입구 커버가 있고, 트위치 생두가 원활하게 투입되도록 호포가 거치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입 시에는 투입구의 커버를 열고 호포를 투입구에 위치시킨 후 생두를 이 호포를 통해서 투입시켜 주시고, 투입이 끝나면 다시 호포는 거치대에 거치시키고 투입구의 커버를 달아주시면 됩니다. 로스터의 뒷면을 보면 뒷면에는 배기를 위한 주름 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배기관이 나와 있고, 그 밑에는 전원 스위치와 자동으로 원두가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수동 배출 밸브가 나와 있어서, 이 수동 배출 밸브는 당겨주기만 하면 원두가 수동으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CRF80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